초원관을 맡으신 백유연 홍산면 자치위원장님, 아원관을 맡으신 이장의 홍산향교 정교님, 종원관을 맡으신 최재덕 성균관 전학님, 홀기의 김목구 홍산대첩 기획총괄위원님, 축관의 김영채 홍산동임회 감사님, 집사의 한광수 오병환 유진경 권영창님, 재관에는 정덕선 이장 단장님과 이민순 소방대장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이장님과 소방대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간 단일화 공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백지은화제의 대왕제, 사비정도제, 삼산제 본 행사에 앞서 제로약관의 사전 연주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령을 홍산대첩을 기록하신 고려 충신 최영 장군 및 무명 장조를 추모하는 홍산대첩 추모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봉행에 앞서 온 백성에게 재향을 알리는 나팔을 3회 불겠습니다. 국내와 알짜는 먼저 사죄하고 공무할 버리고 나가서 알짜는 숙전과 내외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공무할 자리로 인도하시오. 좌우 내 집사는 위패를 열고 촛불을 켜주시오.
먼저 강신례를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초헌권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가 손을 씻은 후 신의 입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하시오. 우측 내 집사는 무릎을 꿇고 향함을 열어 초헌관에게 드리고 초헌관의 향을 받아 향로에 세 번 나누어 놓으시오. 오늘처로 가득하시오. 다음은 참신제를 행하기 전에 각 헌관 및 제관 입장이 있겠습니다. 헌관 및 축관과 제관은 신의전 앞 단상으로 이동하여 지금 정렬을 잘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일반 참여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여 주시고 모든 제관과 헌관께서는 신의전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재배 일배 이배
상관 및 특관과 재관은 원위치로 해석하고 일반 참여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사는 일어서서 내 집사에게 잔을 건네시오. 운전하는 먼저. 세 번 돌려. 그냥 주세요, 그냥. 앉으시오. 숙고하는 신의전의 나라가 초원관 외편에서 공양하여 무릎을 꿇고 풍문을 읽으시고 온 위치로 해석하시오. 중문 고려 충신 최영강군과 무명 장존 신의전에 봉산의 후예들이 정성을 모아 죄를 올리오니 금향하옵소서. 생각하건대 홍산은 고려 태조 대왕 때부터 얻은 지명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모여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는 곳으로 이름이 높았사온데 오호 통제라. 고려 우왕 2년 서기 1376년 7월에 급기야 왜구가 쳐들어와 위난에 처하게 되었나이다. 이때 최영 장군께 없어는 60도구에도 태봉산에 지을 지시고 외부를 격파 백성을 편안케 하시었나이다. 훗날 역사는 이 성전을 홍산 대첩이라 부르며 외부 토벌의 3대 대첩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병신년 춘절을 맞이하여 제14회 홍산대첩문화회를 마련하여 최영 장군과 무명 장졸의 기상과 애국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발전과 변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오니 금양하옵소서. 2016년 병신년 4월 15일 홍산대첩문화제 추진위원장 근호.
무릎을 꿇고 우리 집사는 하늘 내려 사는 내 집사에게 건네고 내 집사는 무릎을 꿇어 잔을 피우고 다시 잔에 손을 부어 아홉 명한테 들으시오. 아홉 번은 잔을 받아 한로 위에 높이 들어 내 집사에게 건너주고 내 집사는 잔을 받아 일어선 바로 내 집사에게 건네주고 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주의전에 올리시오. 아흔과는 세례하고 알자는 아흔과를 인도하여 오늘치로 가서 가시오. 다음은 종원례를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종원관을 인도하여 선세로 나아가 손을 씻은 후 신의 전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내 집사에게 전하고 내 집사는 무릎을 꿇어 잔을 피우고 다시 술을 부어 종원관에게 드리시오. 종원관은 술잔을 한로에 높이 들어 내 집사에게 주고 내 집사는 잔을 받아 이어서 위 집사에게 건네주고 외집사는 잔을 받들어 주일전에 올리시오. 종원관은 일어나 자제하고 알자는 종원관을 인도하여 원치로 파석하시오. 다음은 음봉례를 사용하겠습니다. 축관과 축사는 음복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시고 원위치로 해석하시오. 다리 아파서 무릎 꿇고 원하는데요. 신례를 사용하겠습니다.
헌관 및 축관과 재관을 신의전 앞 단상으로 이동하여 예배하고 대단 아래 참석하신 일반 참여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좀 주세요. 헌관 및 축관과 재관은 원리치로 해석하고 일반 참여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료 예를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전각 좌측에 마련된 만료 위치로 안내하여 부탁하도록 하시오. 이반과 신문을 초헌관에게 보여주세요. 거꾸로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됐어. 일단은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신문을 사르고 나를 땅에 묻으시오. 공무원 제14와 알자 축관들은 신의전에 앞으로 가시오. 다시 또 해야 돼. 원위치로 보기하시오. 이상으로 고려말 홍산대첩을 이룩하신 고려충신 최영장군 및 무명장교를 추모하는 홍산대첩 추모제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